첫 번째 한랭킹은 신문폭 대 반문폭 달라진 여권 소식입니다. 문폭은 문자 폭탄의 줄임말인데요. 여권 내에서 이 문폭을 두고 거친 설전이 오가고 있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저는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지지자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당연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권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70만 명의 목소리가 이 2천 명에 다 묻혀버리는 거죠. 팬덤 정치가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 김용민 의원은 이 박주민 혹은 김종민 그 성공방정식이 지금 따라가는 거예요. 사실 이제 민주주의는 수많은 주관과의 대화다. 문자폭탄이라고 불리는 그런 의사표현들과도 마주쳐야 되는 거고 무조건 비난만 한다고 뭔가 풀리거나 그런 건 아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내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의 문자 폭탄이 계속 논란입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조응천 의원은 권리당원 70만 명의 목소리가 강성 지지층 2천 명에 묻히고 있다 이렇게 비판한 반면에 오히려 한쪽에서는 권장해야 할 의사 표현이다 이렇게 반박하고도 있습니다. 최열 평론가님, 네. 일단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할지 평론가님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죠. 지금 논의 자체가 좀 비생산적이에요. 문자 폭탄이 좋으냐 나쁘냐 예.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 내용은 어떤 것이냐부터. 근데 쉽게 생각하시면 휴대폰 문자가 온다. 이건 우리가 흔히 개인 소통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아는 누구에게서 뭐 긴급하게 문자 안부일 수도 있고요. 이건 공론은 아니죠.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문자 폭탄이 문자 행동이고 이것이 소통의 방식이려면 다른 당원들이 공개해서 의원과 그 개인 당원의 논의에 개입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우리가 검찰 조직 내에서 뭔가 문제가 터진다. 그럼 항상 이 기사에 인용되는 게 이프로스죠. 네. 검찰 내부 통신망. 이거 여러 사람이 한 명이 나의 의견은 이렇다. 나는 지금 정책에 반대한다. 그럼 댓글로 찬반 토론이 벌어지잖아요. 예. 우리가 인터넷 문화의 기본이 게시판 문화라는 게 있고 요즘에 이제 모바일을 많이 쓰다 보니까 톡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쓰는데 메신저도 개톡 이렇게 부르면 개인 간 얘기예요. 예. 단톡 그러면 이제 단체 톡방이라 여러 명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문자 폭탄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개별적으로 뜯어보면 한 명이 한 명에게 당원 한 명이 의원 한 명에게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건 의원이 공개하지 않으면 당사자가 공개하지 않으면 무슨 얘기를 한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네. 협박을 한 것인지 정말 충언을 한 것인지 이거는 또 개인 판단에 따릅니다. 그래서 저는 문자 폭탄을 민원을 넣을 이거 국회의원 잘못도 있어요. 예. 연락을 너무 안 받는다는 거예요. 민원인이나 지역구 유권자가 정말 급한 연락을 하려고 하는데 의원과 소통을 할 수가 없다. 보좌관이 전해주기라도 해야 되는데 의원이 알아들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 예. 끊임없이 전화하는 분들이 적지 않게 계시거든요. 그럼 국회의원들이 귀를 닫고 있기 때문인데 국회의원 책임도 있지만 어쨌든 문자 폭탄은 올바른 소통 방식은 아니니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민주당이 당원 게시판을 활성화하든가 예. 아니면 면대면으로 이제 당원 다수와 만남을 갖든가 의원들이 다른 방식으로 행동할 문제인데 이걸 안 하다 보니까 자꾸 문자 폭탄에 천착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좀 큰 의미에서 좀 소통의 방식을 대승적으로 바꿔보시라 이런 얘기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예. 네, 이현준 의원님 앞서서 네. 문자 폭탄은 올바른 소통 방식은 아니다라고 평가를 해주시긴 했는데 민주당 내 다른 의원들은 좀 다른 생각인 것 같아요. 저희가 SNS를 좀 준비해봤는데 이재정 의원은 당신과 민심을 이야기하며 당신과 싸우는 그는 그러니까 조응천 의원은 정작 민심을 위해 무엇을 해왔느냐 우린 무소속이 아니다. 당원을 외면한다면 정당 정치에 자격이 없다라고 글을 썼고요.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문자 폭탄이 아니라 문자 행동이다. 게으름을 일깨워주는 죽비가 될 수 있다. 싫다면 국회의원을 관둬라.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아마 여당 의원 한 분한테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기가 최대로 받아본 문자 폭탄이 한 2만 건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화기가 나중에 뜨거워서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예. 그만큼 이 문자 폭탄이라는 게 일반인들이 이야기하는 그냥 개인의 어떤 의사표현 이걸 뛰어넘는 그 행태란 거죠. 아시겠지만 이게 뭐 예전에는 그렇게 심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 드루킹 사건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집중적으로 어떤 글에 대해서 뭐 댓글을 단다든지 이런 식의 방법을 통해서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게 효과가 있었다라고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여론을 어떤 면 움직였으니까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민주당 내에서 이 문자라는 것, 문자 폭탄이라는 것이 굉장히 일상적인 행태로 진행돼 왔고, 예.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게 양념이다라는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이게 정당화 시켜줘 버렸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 당원들이 어떤 개개인 의원들한테 자기들이 보내는 것 자체가 이게 문제가 안 되는구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본물 터지 터져 버린 겁니다. 자, 조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자기들 의견이 맞지 않으면 특정 의원들한테 계속 문자를 보내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아까 최영일 평론가 이야기했지만 이 휴대전화는 이게 사적인 영역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사적인 영역을 공적인 영역으로 인식해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스토킹이 범죄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스토킹이라는 게 개개인의 어떤 사적 생활의 영역에 침투하는 거거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아, 뭐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 이러기 이 정도가 아니라 일방적인 비난과 협박성이 있다는 거죠. 나가, 당 나가라. 라든지, 당신이 무슨 일 자격이 있느냐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엄청난 압박이 돼요. 솔직히 저도 이제 이렇게 칼럼을 쓰고 하면 문자 폭탄을 받습니다. 네. 반대편으로부터.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이 됩니다. 그리고 또 두려워요. 솔직히 길 가다가 보면 혹시 해코진 나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그게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네. 그게 예를 들어서 한두 명이 아니라 수천, 수만 명이 집중적으로 보낸다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있겠죠. 근데 그거는 문제는 지금 당내에서 의원들이 정당화하고 있고 이게 민주적인 의사표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예전에 그리스 민주 정치를 보면 아고라 광장에서 각각 의견들을 표현합니다. 예. 아주 토론을 많이 하죠. 그러다 결국 이제 이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이 문자 행동이라는 게 민주적이냐? 일방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에게도 공격을 보내고 비난을 하고 그걸 통해서 행동을 얻어내는 것인데 문제는 이거에 편승해서 정책 이득을 얻는 의원들이 이걸 저는 어떠면서 옹호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문자 행동은 저는 결코 민주적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문자 폭탄은 양념이다 이렇게 발언한 것 이후에 문자 폭탄이 본물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는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그럼에도 물론 전부는 아니겠지만 문자 폭탄인지 아니면 문자 행동인지 어떤 게 맞을지 굉장히 궁금한데 조응천 의원은 자신이 받은 문자를 공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예를 들어 뭐 당신이 쓰레기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면 성공입니다. 축하합니다. 그쪽 일당들하고 다 같이 탈당하고 더민주 이름 더럽히지 말아라. 뭐 길을 쓰고 뛰어가봐야 그 발끝에 때도 못 미치는 인간이란 걸 오지게 인정하는 것. 응, 네 얘기야. 뭐 이런 것들이에요. 만성이 된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데 초선족들? 예, 초선. 예, 거의 하루 이틀 만에 항복선언 하지 않았습니까? 맷집이 약한 의원들은 위축되고 하면은 또 목소리 줄여들게 되고 그러면 다양성이 없잖아요. 유지아 변호사님. 네. 당신이 쓰레기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면 성공했다, 축하한다 이런 식의 문자 폭탄들을 받는다는 건데 이런 문자 메시지들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건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방금 이현정 그 위원께서도 그 말씀하시면서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셨어요. 예.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네. 지금 이 문자 폭탄이라는 것 자체가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상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형법상으로 봤을 때 상대방이 공포심을 가지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 예. 그건 협박죄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협박해서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아니면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게 되면 그게 강요죄예요. 예. 뿐만 아니라 그보다는 조금 더 경미하지만 어떤 그 반복적으로 어떤 두려움이라든가 불안감을 유발시킬 수 있는 문자를 상대방이 계속 보내면 그건 정보통신망법 위반죄에도 해당합니다. 아, 예. 이것처럼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문자 폭탄은 지금 그 피해를 당한 정치인들이 뭐 고소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서 크게 이제 형법상 문제가 되진 않고 있을 뿐이지 자칫하면은 이제 불법, 경계를 넘어서서 불법의 영역에 들어갈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언급해두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예. 아까 지금 화면에서 봤듯이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라든가 김용민 의원은 이게 문자 폭탄이 그 민주주의의 어떤 하나의 표현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 생각엔 두 분 다 법조인 출신인데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민주주의의 개념의 핵심은 뭐냐면 가치 상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생각이 틀릴 수 있고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는 데부터 민주주의는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문자 폭탄의 실체가 뭡니까?
자기들의 뜻과 어긋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기서 더 이상 발언하지 말라라고 압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저희 토요 랭킹쇼에서 다뤘지만 소병훈 의원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에게 험한 표현까지 썼어요. 닥치라고 하셨죠. 예. 이런 취지의 내용들은 사실 민주주의와 전혀 상반된 행동들입니다. 그걸 가지고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이렇게 들어서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고 민주당이 그 당의 이름 자체가 보여주듯이 진정한 민주정당이 되려면 이 문자폭탄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겁니다. 네. 과거 4.7 재보선 이후 민주당 초선들이 조국 사태에 대한 반성문을 썼다가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초선 오적 비판을 받자 한 발 물러섰던 적도 있었는데요. 당시 영상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검찰개혁의 대명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분노하고 분열되며 오히려 검찰개혁의 당위성과 동력을 잃은 것은 아닌가 뒤돌아보고 반성합니다. 민주당 내에서 할 말을 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주체 세력으로 나서겠습니다. 네, 그런데 대표적인 친문 인사죠. 윤호중 원내대표, 현재 비상대책위원을 맡고 있는데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에 문자 폭탄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른바 정청래 의원을 법사위원장에서 배제했다는 이유로 당원 게시판에 윤 원내대표의 휴대전화 번호가 공개됐고 그 이후에 문자 폭탄의 대상이 됐다는 건데요. 취영일 평론가님, 네. 앞서 정청래 의원 문자 폭탄이 아니라 문자 행동이다 이렇게 표현했었고 네네. 그리고 정청래 의원은 본인이 법사위원장이 안 됐다는 소식을 전해들었다면서 쿨하게 받아들인다 이렇게 네네. 밝혔는데 오히려 당원들은 윤호중 예. 원내대표를 향해서 다시 또 네. 본인들의 답답함 이런 것들을 호소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정청래 의원 입장에서는 뭐 기대감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법사위 원장의 대상은 되는 거였죠. 근데 이제 이 전임자 윤호중 이제 신임 원내대표가 자, 박광훈 의원을 추천을 했어요. 그게 우리가 해석하기는 자, 강성의 이제 민주당 의원이 야당과 부딪힘을, 마찰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조금은 소통 중심으로 가보자라는 전략의 전환으로 생각을 했고, 예. 문제는 야당은 뭐 정청래 의원이냐 박광훈 의원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법사위원장을 달라. 이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원천적인 갈등은 이제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부 또 강성 민주당 의원, 뭐 이제 소수라고 봅니다만, 그럼 정청래 의원을 앉혔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을 가질 수는 있죠. 근데 이것 때문에 윤호중 이제 이 원내대표에게 또 이제 불만의 문자 폭탄을 보낸 거라면 저는 이 문자 폭탄의 문제는 뭐냐면 1대1 소통이라는 게 문제라니까요. 예. 이게 공개가 되면 다른 당원들이 보고 네. 의견을 개입할 수 있어요. 아, 지금 뭐 A 당원의 입장은 너무 좀 이제 강해 보입니다. 조금 톤 다운 하시고 우리가 이제 이 대안을 함께 모색해 보시죠 해서 이야기를 갈 수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1대1 문자 대화를요. 그러면 이제 의원이 정성껏 답을 할 수 있어요. 처음에. 아, 지금 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뭐 많이 화나신 것 같은데 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그럼 반박이 날라오죠. 이걸 1대1로 쭉 토론을 했는데 공개하면 왜 개인적 대화를 공개하십니까? 이러는 순간 이거 민주의 공론장이 아닌 거예요. 예. 문자 폭탄 보는 사람은 개인 대화 나눴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개방성이 없는 예. 대화는 민주주의 공론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되게 아이러니한 행동인 거예요. 예. 저는 문자 폭탄, 문자 행동 그 안에는 문자 협박도 있고 올바른 의미의 문자 행동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스펙트럼이 다양한데 네. 문제는 이것이 공개된 토론이 원칙이다. 민주적인 방식은. 그러면서 문제가 있는데 윤호중 원내대표도 좀 이 정청래 의원은 쿨하게 받아들였지만 예. 반대하는 또 일부 당원들 때문에 문자 폭탄으로 곤욕을 치운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윤호중 원내대표는 어젯밤 자신의 SNS에 이 문자 폭탄과 관련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네, 우선 당원 동지들의 의견을 밤낮으로 듣고 있다. 면서 이제 감사드린다라는 말로 글을 열었는데요. 그런데 말미에는 이제 어깨에 힘을 빼야 검의 기가 실린다라고 말맺음을 했어요. 이윤정 의원님, 네. 여러 가지 의미가 담긴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참 요즘 정치인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 참 정치하기 힘들다고 그래요. 집에 가면 하루 종일 문자 들어오죠. 뭐 싫지 뭐. 왜냐하면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 소통을 해야 되는데 전화기를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게 두고 이게 사실은 또 어떤 사이트에는 전화번호가 그대로 다 노출이 됩니다.
자, 그럼 누가 또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번호를 다 이렇게 해놔요. 그럼 그걸로 집중적으로 들어오거든요. 참 저는 그런 거 하는 분들 참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 한번 당해보면 이제 이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윤호중 지금 원내대표도 이제 본인이 이걸 당해보니까. 왜냐하면 이제 어떠면서 여당 원내대표로서는 이제 정치적으로 풀어가야 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 이 4.7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여야가 뭔가 좀 화해와 타협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있다 보니 법사위원회로서 강성인 정청래 의원을 할 경우에 여러 가지 야당의 반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좀 더 어떤 면에서 보면 여야 간의 대화가 될 수 있는 박강원 의원을 이제 지명한 거예요. 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강성 지지자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이제. 근데 그렇다 보니까 본인이 어떤 면에서 참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정치를 어떤 면에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제 본인도 이 심각성을 느끼면서 좀 더 이제 우리가 어깨에 힘을 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이제 자업자득인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사실은 이게 뭐 본인들이나 뭐 다들 이게 민주주의 의사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으니 이게 지금 이제 와서 이거를 갖다가 문제 삼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또 민주당도 이거를 그동안 이 활성화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이제 과다대표되는 게 문제거든요. 솔직히 이게 뭐 당원 70만 명이 다 보내는 게 아닙니다. 예. 뭐 아까도 이야기 나왔지만 보내는 분들은 굉장히 소수예요. 근데 그 문제는 이 소수의 의견이 과다대표가 돼서 당의 어떤 노선이나 인사에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또 이분들이 또 다른 사이트에도 굉장히 글들을 적극적으로 올려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조홍천 의원도 지적했습니다만은 당원들이 70만 명 되는데 실제로 당이 한 2, 3천명의 어떤 과다대표된 사람들에 의해서 좌우가 좌지우지 되고 있다. 이런 이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흐름으로 보면 우리 민주주의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SNS 활성화된 상황에서 하나의 전통적인 고민인데다가 또 이걸 너무 활성화시키다 보니까 실제 아까 말씀드렸던 공무원의 장이 아니라 예. 개인의 사적인 어떤 보복의 장으로 이게 활용이 되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은 내일 당대표 선거를 합니다. 당권주자들은 이 문자 폭탄 문제에 관해서 어떤 입장일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강성 당원이다. 뭐 이것은 저는 정말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오히려 분열시키는 저는 프레임이다. 민주적인 내부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로 만들어 나가고 문자 폭탄은 의견이기 때문에 의견을 받으면 되는 일이고 욕설이나 뭐 지나친 표현은 자제해야 되고 그 의사 표현, 자기 의견의 표출은 자유롭게 해도 된다. 소중한 우리 당의 자원이다. 이렇게 네. 상대방을 좀 다루다고 막 뭐 정적을 제거하듯이 막 그렇게 집단적으로 이렇게 하는 행위는 우리 당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홍영표, 우원식, 송영길 세 후보의 문자 폭탄 의견이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유재하 변호사님, 네. 이게 내일 전당대회 때 막판 변수가 될 것 같으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 생각에는 이미 어느 정도 결정은 당원들이 이미 거의 마음을 다 정해놨기 때문에 큰 변수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차피 민주당 정당대회 투표권을 가진 그 비율이 거의 비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권리당원과 그리고 대의원들의 표심은 이미 어느 정도 정해졌을 거고요. 예. 송영길 후보도 이미 차별화 전략을 해왔어요. 이런 문자 폭탄에 대한 이전부터요. 예, 이미 결이 다른 목소리를 내왔고 문자 폭탄에 대해서도 지금 다른 목소리를 냈지만 그 이전에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백신 수급 문제에 대해서도 기존의 민주당에서 다른 주류에서 했던 얘기와 다른 종류의 어떤 차별화되는 얘기들을 많이 해오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그 맥락상에서 문자 폭탄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도 이제 나온 것 같고요. 이제 그것이 어떤 내일 이루어질 어떤 결론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윤준 의원님, 네. 뭐 변호사님 앞서서 뭐 거의 정해졌을 것이다라고 평가를 주시긴 했는데 정치부 워낙 오래 출입하셨잖아요. 네. 내일 결과 어떻게 전망하세요? 아, 내일이면 결론 나오는데. 근데 지금 이제 뭐 그 당 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예. 일단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것도 몇 차례 이제 출마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또 출신 이제 호남 지역 출신이 가다 보니까. 호남 지역의 권리당원들의 상당한 좀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쪽에다가 지금 저 상당히 이제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고요. 홍영표 의원은 일단 친문 정통파의 일단 지금 당 후보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니 민주주의 2.0이라든지 4.0이라든지 이쪽에 이제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윤호중 원내대표가 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친문의 핵심이다 보니까 아 그럼 뭐 친문들이 다 하냐 이런 이제 당내에 상당히 반발 기류가 솔직히 있습니다. 네. 이제 그렇다 보니 그것이 이제 막판 걸림돌이고
우원식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민평년 출신이거든요. 아무래도 친문, 같은 뭐 친문, 큰 틀에서는 친문이지만 조금 내에서는 좀 결이 다르죠. 이게 예. 이제 예전에 김근태 의원이 만들었던 이제 민평년 출신이다 보니까 당에서는 그나마 친문 중에서도 조금 비주류다. 이런 이제 평가를 받고 있다 보니 이제 문제는 예전에는 이제 이 뭐 홍영표 의원과 우원식 의원이 단일화 했으면 뭐 이 대표 선거 자체는 이제 보나 마나인데 문제는 단일화 안 하다 보니까 예. 이게 상당히 지금 끝까지 예측할 수 없다는 견해들이 많아요. 네. 특히 송영길 의원하고 지금 홍영표 의원이 내부적으로 조금 앞서 있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두 사람의 거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 내부 이제 견해가 있거든요. 그만큼 예. 굉장히 마지막까지도 팽팽하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거의 뭐 표차가 많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결정되지 않겠는가.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민주당이 내일 어떤 선택을 할지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